안녕하세요. 노랑겸사입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었나 최근에 생각해보면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개봉기를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게 무슨 제품에 대한 개봉기인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하이센스 A5라고 하는 기종을 제가 잠깐 중고를 구입해서 한달 정도 사용을 했다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알아보다가 알게 된 제품이 지금 이 제품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이센스 A9이라는 제품입니다. 사실 이거 사기 전까지 A7, A7CC 등등 몇 가지를 놓고 고민을 좀 하다가 최종적으로 구매를 결정한 게이 제품이고요. 이게 중국에서 오는 거라 이것도 별도로 달아주네요. A7CC를 구매했던 건 이제 칼라에서 구매를 좀 했었고요. A7 흑백 모델은 사실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다만 화면이 커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너무 크다라고 하는 반응이 좀 있어서 A7은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 A9이라는 제품을 알게 됐어요. 이게 물론 나온 지가 뭐 최근에 새로 나온 제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를 구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8월 24일 날 오더를 넣었는데, 이게 추석 연휴 전날 인천 세관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구나, 추석 연휴 이틀 전에. 그래서 잘하면 추석 연휴 전에 오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추석 연휴는 지나서 에이 연휴 동안 갖고 놀기 좋았는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이 14일, 9월 14일이고요. 도착을 했고, 이렇게 지금 세 개가 들어가 있네요. 요거는 아마도 액정 보호지인 것 같죠? 네, 액정 보호지가 이렇게 뭐 가장 흔하게 보는 게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건 아마 케이스일 겁니다. 이렇게 생긴 케이스도 하나 들어있네요. 깔끔한 케이스.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만, 네, 그렇고. 사실 이거를 구입을 할 때, 얘가 검은색하고 녹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가전제품들 기기들 녹색이 되게 괜찮아서 녹색을 구입하고 싶었는데, 품절인데 문제는 언제 수급이 될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에이 그냥 검정색 사지 뭐 하고 샀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A9 박스가 이거거든요. 박스 크기도 많이 작아졌고 색깔도 작고 색깔도 달라졌고, 그리고 박스 두께도 약간 작긴 하네요. 사이즈가 많이 작네요. A5는 이렇게 생겼는데 A9은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고, 이렇게 제품이 들어가 있고, 아래는 이렇게 해서 뭐 케이블과 핀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네요. 상세하게 사용기는 나중에 또 별도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만, 일단 간단한 개봉기와 옆에 놓여 있는 이 A5와의 비교기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뒷면은 이렇고 앞면은 이렇고
아랫면은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 이렇게 USB-C 타입이고요. 네, 이렇습니다. 케이스를 씌우고 볼까요? 보통 케이스 씌우고 쓰게 될 테니 케이스를 씌워놓고 보니까 이렇습니다. A5하고 비교를 하니까 약간 사이즈가 크긴 하네요. 살짝 크고 폭은 또 약간 크군요. 네. 딱이 정도 크기. 그런데 크기 차이는 그렇게 뭐큰것 같진 않고요. 뒷면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카메라 렌즈 부위가 조금 커졌나요? 렌즈가 커진 것 같지는 않고 렌즈 부위가 커졌네요. 그리고 LED가 있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디자인만 놓고 보자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위에 카메라 홀, 그리고 스피커 홀 있고, 비껴서 보자면, 이런 차이가 좀 있네요. 얘는 A5는 옆면이 라운드고요. 얘는 예, 각이져 있네요. 각져 있고. 그리고 파워 버튼이 훨씬 길어졌, 얘가 파워 버튼이 아니고 얘가 볼륨 버튼이고, 밑에 있는 얘가 파워 버튼인가 보네요. 파워 버튼이 지문 인식이 되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옆면에 이쪽에, 이잉크 버튼인 것 똑같고, 심도 비슷한 위치에 있고, 아래쪽을 보니까 A5는 구멍이 이렇게 보시면, 이어폰 구멍이 붙어 있는 게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얘는 USB 5핀, 네, 5핀 케이블을 꼽는 거였고, 얘는 이제 USB-C 타입이고, 그리고 얘는 이제 아래쪽에 이어폰 구멍이 있는데, A9은 상단 부분에 이어폰 구멍이 있네요. 그런 차이점도 좀 있고,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뭘 꼽아놨냐면, 프리티 텔레콤인가요? 예, 네, 거기서 나온 상품 중에, 얼마짜리더라? 한 3,900원인가 하는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통신 상품이 있어서 한 달에 3,900원, 4,000원이 채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로다가 해서 데이터가 6기가에 한 달에 데이터 6기가 그리고 음성통화 100분 그리고 문자메시지 100건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샀었고요. 사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샀던 이유가 통신 서비스를 가입한 이유가 뭐였냐면 저것 때문이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 탭 S8 울트라 그냥 와이파이만 쓰긴 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가입을 했는데 막상 그 등치 큰걸 들고 다니면서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차라리 얘를 쓰고 그냥 걔는 예그 데이터를 그냥 끌어다 쓰면 될것 같아서 예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통신이 가능한 유심히 꼽혀 있는데 걔를 빼서 옮겨서 넣어 보겠습니다. 얘는 이 뭐가 있냐면 요거 SD 카드가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제가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는 이 SD 카드가 들어가는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유심만 꼽을 수 있는 그래서 유심이 두 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이고, 네, 그러네요. 이렇게 유심 슬롯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알기로는 SD 카드는 꼽을 수 없고 유심만 두 개를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꼽으면 되는 건가? 당연히
방향이 좀 애매하네.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군요. 아닌가?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요즘 두개 꼽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한데, 뭐 굳이 거기가 실루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꼽아놓고, 다음에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아직 충전을 안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하이센스 시리즈가 구글 서비스를 이용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다른 거다 접어두고 그 네이버 키보드 한글 쓸수 있게 해서 네이버 키보드 연결한 거 네이버 키보드 앱을 깐거 하고 그냥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오로라 마켓에서 깔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리디북슨이 뭐냐는 것도 깔아놨는데 얘도 뭐 크게 예,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만 써도 여기다 좀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ES24 윌라 알라딘 교보문고 릴리 어, 이 정도 예, 그리고 리디북스 등등 깔아놨고 네이버도 좀 깔아놨고요. 예, 이 정도 깔아놓은 상태인데 자 이게 켠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네요. 잉글리쉬로 바꾸고 중국어 절대 모르니까 이 상태에서 체크를 해야지 다음 번 넘어가는군. 얘도 체크를 해야지 다음. 와이파이 연결, 패스워드는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하이센스 어카운트 스킵 그다음에 폰 세큐리티 스킵 NKOS 셋업 게스트 자 일단 켜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아, 앞으로 사실 제가 이제 이 전자책 단말기에 관심이 좀 많았었어서 여러 가지 기계들을 썼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요거 A5 쓰고 있었고 이제 이거 말고는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오닉스 훅스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건 지금 쓰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다가 딸아이한테 준게 이제 그 리드북스 페이퍼 프로 예전 거죠. 그것도 있고 그런데 느낌에 사실 이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전자 단말기가 태블릿 사용성하고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예, 뭐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요 불편하더라고요. 일단 중요한 건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편하게 들고 다니기 쉽지 않고 또딱 전자책 읽는 용도로다가 되게 한정돼서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와이파이 연결해서 쓰고 해봤자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다가 들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도 좀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 통화도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제가 굳이 뭐 이거 해가지고 메인 폰으로 쓰진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참 급할 땐 이거 하나만 달랑 들고 나가도 될 테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더 활용하기 좋다라고 스스로 이제 자기 도취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예, 자, 일단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게 지금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를 보기 위해서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왜 서비스가 안 된다고 나오지? 요거는 제가 예, 좀더 사용을 해보고서 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개봉기로 일단 예,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요. 얘도 이제 더 이상 상처 나기 전에 앞에 액정 보호지도 붙여줘야 되고 충전도 해야 되고 할 테니까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잠깐 만지는 느낌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뭐 이게 그
콩깍지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A85보다 조금 더 화면 전환이 빠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건 제가 좀좀더 써봐야지 알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개봉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